생각은 뭐냐면 제가 숨어있어요 저 방에. 장모님이 이 방에 숨어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 숨어 있으시면 돼요. 그리고? 그러면 순태기가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갑자기 문 열고 케이크 들고 나와요. 봐봐요. 그럼 제가 봐봐요. 보여드릴게요. 숙댕이 들어오는 소리. 이 문. 아무도 안 계세요? 그럼 제가 나와요. 리허설, 리허설. 숙댕이에! 그럼 장모님이 이 방에서 숙댕이의 소리를 듣고 생기를 그냥 던져요. 생기를! 이거 던져요. 독하루. 그 장인 어른이 이불 밑에 계시는데 축하합니다 뿡 축하합니다 뿡뿡 이거 터지면 돼. 알아들으셨을까? 제가 방에서 케이크 들고 나와요. 결혼 기타분에 숙대기에 장모님이 장모님 그 다음에 뭐 내가 까먹어놓고 대기 향수 나갔고 네. 반갑다 아 반갑다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아 너무 하지 마 진짜 아, 갑자기 반갑다 엄청 크다 그냥 연습해볼까요?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네. 네. 그래 아버님은 숨어있고 장모님 여기 이 방에 계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뒤에 숨어 계시고 숙대기 소리 들립니다. 네. 그러면 제가 킹 들고 숙대기에 장모님 그러니까 아니 생일을 아, 너무 귀여우죠. 아, 너무 귀여워. 그러니까 아니 생일을 생일을 예. 축하합니다. 자, 예, 예. 오케이 다시 합시다. 숙대기에 생일을 축하한다. 아니야. 야 생일까지만. 아버님 대사까지 다 먹어버리셨어. 생일을 축하한다. 아니야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. 이 먹어. 네. 생일을 축하합니다.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한 번 더. 숙대기 생일을 축하합니다. 네. 아 됐어. 그러면 이제. 연습합시다 이거 하고 자 숙대기 들어왔습니다 소리 들렸습니다 숙대기에 생일을 던져요 아, 나 이래서 백년손님이 너무 재밌다니까요 이게 백년손님 매력이야 아 어떡해 여기 던지지 마시고 이렇게 던져야 돼요 위로 던지세요 네 그리고 축하합니다 할배 아 그럼 또 예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축하합니다 아 고마 축하합니다 아 터져요 폭주족 터져요 폭주 축하합니다 폭죽 터져 머리에서 폭죽 터져. 야, 자 이거 던질 때 생일을 팍 하늘로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말고 자 아버님은 생일을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축하합니다. 그래 알았어. 아, 네. 자 다시 연습합니다. 어머니 긴장하셨네. 네. 너무 귀여우셔. 내가 왜 떨리지?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. 아니,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. 숙대기에 생일을 어, 됐어. 축하합니다. 오, 성공. 브라보. 와. 됐다.